26권도 이거 틀리면 안 되는 거죠. 저당 유동화라는 개념을 알고 있다면 이거는 틀릴 수가 없습니다. 저당 유동화가 뭔가요? 현금화하는 거잖아요. 뭐를 현금화하는 거예요? 은행이 갖고 있는 채권을 현금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현금화를 왜 해요? 돈이 없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있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3번 질문에 저당 대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풍부할수록 저당 유동화가 증가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돈이 많은데 왜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틀리면 안 되는 거죠. 물론 거기 뭐 4번이나 5번 질문 이런 특히 5번 질문 같은 게 좀 헷갈릴 수는 있기는 해요. 근데 지금 이 얘네들이 대출을 해줄 때 뭐를 담보로 잡아서 대출을 해줘요? 주택이죠. 여기 차입자는 주택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사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주택을 저당 잡은 채권이죠. 담보가 큰 말이고 저당은 작은 말이죠. 생각 안 해봤어요. 담보가 큰 말이고 저당이 작은 말이잖아요. 담보 물권 안에 저당권도 있고 질권, 유치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는 이렇게 해도 되고 주택을 저당 잡히고 대출받고 이렇게 해도 된다고요. 근데 주택 저당 채권이다 이렇게. 근데 이거를 양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그 채권 집합을 근거로 해서 증권을 만든 게 MBS 아니에요. 근데 은행이 갖고 있는 채권이 주택을 저당 잡고 대출해 준 채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상업용 부동산도 저당 잡고 대출해 준 채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또 양도해서 그걸 근거로 발행한 증권은 MBS가 아니라 CMBS가 되고 또 캐피탈사도 있어요. 1차 금융기관이 은행만 있는 게 아니라 캐피탈사 이런 데도 다 1차 금융기관이에요. 얘네들은 자동차를 담보로 잡고 대출해주고 그걸 또 채권을 양도하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증권을 발행하면은 오토론 증권이 되고요. 신용카드 회사 있죠. 신용카드 회사는 카드 매출 채권 있죠. 신용카드 회사. 그 카드 매출 채권을 양도하고 그걸 근거로 발행하면은 CARD 카드가 되고요. 다양하게 많다고요. 다양하게. 이 다양하게 많은 얘네들이 전부 다 뭐라고요? ABS라고요. 그래서 MBS는 그 중에 하나다 이 말이죠. MBS는 다양한 것들 중에서. 그래서 5번 그런 표현을 할 수 있고요. 다음에 27번은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 회사에서도 REITs를 도입한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네, 니은이죠. 니은. 우리나라 REITs 도입은 IMF 당시에 구조조정하는 회사에 부동산을 쉽게 처분을 해서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입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소액 투자자들도 부동산에 투자하는 기회를 갖게 되죠. 다음에 리을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 발행이에요. 이 리츠도 증권이죠. 증권. 무슨 증권? 리츠는 지분 증권이죠. 요 MBS는 부채 증권이죠. 모두 다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이에요. 이것도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 이것도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 그러니까 리을 내용은 리을은 리츠에도 들어갈 수 있고 저당 유동화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 발행을 통하여 부동산의 유동성을 제고한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이거는 양쪽 다 들어갈 수 있다고요. 기억, 니은, 리을인데 그럼 여기에서 저당 유동화 제도를 도입한 정책 목표 이렇게 바뀌면은 디귿 리을 미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렵나요? 저당 유동화를 도입한 정책 목표 하면은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관련되는 게 디귿 리을 미음이 다 저당 유동화와 관련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결국 리을은 이쪽 저쪽 다 관계된다 이 말입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28번은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되죠. 28번은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됨에 따라 이것만 읽고 1번 체크하면 틀리는 거죠. 그렇게 하셨나요? 맞췄어요? 예, 맞춘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이요. 예, 대부분 1번 찍고 넘어가 버리는데. 예, 다음에 29번도 마찬가지. 이거는 보통 우리 그 부동산 개발하면은요, 건물 조금만 올라가도 벌써 플래카드 갖다 걸잖아요. 분양 임대한다고. 4번 지문 정답이죠. 일반적으로 개발될 공간의 임대 활동은 개발 사업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초기 단계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다음에 3번의 매장형 부동산의 경우에는 적절한 임차인 혼합이 중요합니다. 업종이 다양하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서로 같은 업종이 들어오면 서로 경쟁하면 이게 골치 아파지는 거죠. 다음에 5번에 부동산 개발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개발 사업의 초기에 정박 임차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박 임차인은 자리를 한번 잡으면은 이동을 잘 하지 않는 임차인이에요.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키는 임차인이 정박 임차인입니다. 보통 대형 금융기관의 지점 같은 것들이 정박 임차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미리 확보하면은 분양이나 임대가 잘 될 거란 얘기입니다. 개발 사업에서.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보셔도 되겠고요. 다음에 30번의 경우는, 자 이건 좀 잡다한 내용인데요. 참고로 알만한 것이 좀 있긴 합니다. 1번에 공적 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뿐만이 아니라 공기업도 공적 주체에 속합니다. 공기업도 넓은 의미에서는 정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2번에서는요, 법적,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고요?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고요. 다음에 3번은 지금 현행 제도죠. 주택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 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재건축 아파트의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재건축 아파트에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재건축 아파트의 초과이익 환수하는 거? 보셨어요? 그게 서울에 이제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높여주잖아요. 용적률을 높여주면은 수익성이 개선되는 거예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수익성이 좋아지면 개선되는 거죠. 대신에 임대주택을 짓게 하는 거예요. 대신에 어느 정도는 임대주택을 짓게 해서 환수를 하는 거예요. 정부 돈으로 임대주택을 짓는 게 아니죠. 그렇게 이제 수익성을 좋게 해주면서 그 일부를 임대주택 짓게 하는 방법으로 환수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게 있고요. 다음에 4번이 틀렸죠. 주택 재개발 사업은 소유자들 간의 이해조정이 용이한 게 아니라 어렵죠. 그래서 사업 시행이 더딘 편입니다. 이건 공법에서 나오죠. 다음에 5번에 종합적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도시개발에 대한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도시개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거 공법에서 하나요? 하나요? 공법에서 해요. 공법에서 한다고요. 도시개발법이에요. 도시개발법. 과거에는 도시개발이 주택지역은 주택지역대로 찔끔개발, 뭐 상업지역은 상업지역 찔끔개발, 공업지역은 공업지역 찔끔개발, 이런 식으로 개발하는 경향이 많았는데, 이러니까 전체적인 모습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일괄해서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그리고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배우시는 공법에서의 도시개발법이 바로 이걸 반영한 이 도시개발법이라고요. 민간 참여할 수 있지 않나요? 도시개발법에?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다 이게 반영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공법에서는 그런 법 조문을 주로 공부하지만 개론에서는 이런 이론적인 측면, 이런 배경,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죠.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개론에서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다음에 31번은 LQ를 묻는 게 아니라 LQ를 알려줘 놓고는 지역의 제조업 고용 인구를 묻는 거죠. LQ는 전국의 B분의 지역의 B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한 게 1점이잖아요. 집어만 넣으면 되니까. 전국의 총 고용 인구는 500만이고 지역의 전국의 제조업 고용 인구는 100만. 지역의 총 고용 인구는 10만. 지역의 제조업 고용 인구는 X.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죠. 동그라미 약분되고요. 요거 네모 외서 하면 되죠. 그럼 10분의 5X 되죠.
10분의 5x는 2분의 x하고 같죠? 이게 1.2. 그러므로 x는 2.4. 이렇게. 2만 4천 명이죠. 예, 여기가 단위가 만이죠, 만. 다 단위가 만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단위가 만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32번은 이건 뭐 단어 뜻만 묻는 거죠. 예, 입지익여. 위치가 좋아서 발생하는 이익이 입지익여죠. 그래서 1번 맞고요. 다음에 2번은 어디가 틀린 거예요? 입지 경쟁이 발생하면 토지 이용이 집약화되어 단위 면적당 노동과 자본 투입 비율이 하락한다. 예, 하락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증가하죠. 그래서 틀렸고요. 예, 다음에 3번의 주거 입지는 쾌적성과 편의성이 중요하므로 주거비나 교통비는 고려 대상이 당연히 고려 대상이 되죠. 예, 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 위치도 고려 대상이 되는 거고요. 5번도 당연히 국방, 정치, 개인 선호 이런 비경제 인자도 고려되는 겁니다. 근데 33번은 2번 맞추셨나요? 맞추셨습니까? 다른 게 정답이 될 게 없어서 맞추셨죠. 이것에 피라미드 구조 생각하셨나요? 의외로 이걸 틀린 분들이 많아서 이게 이 고차 중심지가 포함하는 이런 상권이 있다면요. 이 고차 중심지가 여기 있어요. 상권이 있다면 이 범위 내에 중차 중심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중차 중심지가 포함하는 상권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중차 중심지가 있으면. 그러지 않나요? 중차 중심지가 있으면 중차 중심지가 포함하는 상권이 이렇게 여러 군데 있을 거 아니에요. 동네 큰 슈퍼라고 생각해 보세요. 동네 큰 슈퍼가 이렇게 커버하는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형 할인점이 커버하는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이 안에 또 편의점 같은 저차 중심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편의점 같은 거. 근데 이게 이쪽 근처로 가면 갈수록이에요. 이쪽 근처로. 고차 중심지, 대형 할인점 근처로 가면 갈수록 이 안에 저차 중심지는 점점 여기보다는 여기는 저차 중심지가 많이 있을 거라고요. 얘의 영향을 덜 받잖아요. 근데 이쪽 근처로 고차 중심지로 갈수록 대형 할인점의 영향을 많이 받죠. 많이 받는 만큼 이 안에 저차 중심지는 줄어들게 된다고요. 그래서 저차에서 이 고차 중심지로 갈수록 중차 중심지가 포함하는 저차 중심지 개수는 분포도가 점점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든다고요. 그래서 2번 틀렸고요. 나머지는 뭐 어려운 지문이 없죠. 어떤 분이 1번이 이제 틀렸다고 체크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고차 중심지일수록 소비자의 이용 빈도가 낮은 게 아니고 높죠. 낮잖아요. 근데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했더니 자신은 편의점 거의 이용 안 하고 거의 매번 백화점만 이용한다는 거예요. 저는 주로 편의점을 이용을 많이 하는데 저는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편의점을 제일 많이 이용하고요. 저는 그 다음이 동네 큰 슈퍼, 그 다음이 대형 할인점. 대형 할인점은 뭐 한 달에 한 번, 뭐 두 번 갈까 말까 뭐 이런 정도예요. 다음에 34번도 틀리면 안 된다고요. 이거 시고관, 이게 부동산 마케팅은 시고관 했잖아요. 이 분량이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이게. 그리고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STP 전략하고 4P 믹스인데 그 4P 믹스가 뭐의 내용이에요? 요거의 차별화의 내용이죠. 차별화를 네 가지 측면에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가격 측면, 제품 측면, 유통 경로 측면, 홍보 촉진 측면, 요 네 가지 측면에서 차별화를 꼭 외우라 그랬잖아요. 4번이 정답이고요. 이건 내용도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꼭 네 가지 구별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35번은 35번은 5번이 정답이죠. 이거는 이제 1번의 감정평가의 기준 시점 원칙적으로 가격조사 완료일이고요. 그다음에 감정평가는 현황평가를 하는 것이 원칙이죠. 예외적으로 조건부 평가고요. 그다음에 3번은 법규에서 정한 대로 행하는 평가 법정평가고요. 보통 공공용지로 수용한다거나 과세평가 이런 게 법정평가입니다. 그다음에 감정평가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국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이 평가 주체인 평가는 공인평가죠.
공적 평가는 뭐예요, 그럼? 공적 기관이 하는 평가가 공적 평가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인 감정 평가 제도죠. 다음에 36번. 자, 이거는 그냥 틀리라고 낸 거예요. 근데 찍더라도요, 4번, 5번 중에서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반성하셔야 돼요. 찍더라도 1번, 3번 중에 찍어야 돼요. 그랬나요? 1번 찍어서 맞추셨어요? 2번 찍었어요? 2번 찍어도 안 되는데, 왜냐하면 기회비용의 원칙이란, 이번에 대상부동산의 하나의 용도를 선택함으로써 상실된 다른 용도의 가치로 대상부동산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예전부터 공장이 이제 있던 그런 곳, 옛날부터 있던 그런 곳이 점점 개발이 돼서 점점 상업지역으로 바뀌어가는 곳 있죠. 도시가 확장되면서 공업지대가 상업지대로 바뀌어가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아직도 공장이 그대로 있는 데도 있어요. 아직도. 근데 생각해보면, 보세요. 그 상업지역으로 바뀌어가면서 평당 1,000만 원 해요, 땅값이. 근데 아직도 제품을 거기서 제조하고 있어요, 회사가. 그건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 땅을, 평당 1,000만 원 하는 땅을 깔고 앉아서 제품을 만든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죠? 그럼 제품 제조 원가가 엄청 높게 계산이 돼야 돼요. 바로 그럴 때 이런 기회비용 원칙으로 얘기해야 된다고요. 그 회사는 굉장히 비싼 원가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럴 바에야 그 평당 1,000만 원 하는 땅 팔고 평당 100만 원, 200만 원 하는데 싼 데 가서 하면 얼마나 싸게 먹히냐고. 그러지 않나요? 2번 맞는 말이에요. 4번, 5번 찍으면 안 되고 결국은 찍는 거는 1번, 3번 중에 찍어야 된다고요. 근데 1번은 뭐가 틀렸는가 하면, 1번이 틀렸어요. 최유효 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최유효 이용은 최유효 이용 원칙과는 다르죠. 최유효 이용 원칙은 가격 원칙이고요. 이건 최유효 이용을 말하는 거죠. 최유효 이용 원칙은 뭐냐면 이렇게 가요. 보통 가격 원칙을 얘기할 때는 최유효 이용 원칙이란 부동산의 가격은 이렇게 출발해요. 부동산의 가격은 최유효 이용을 표준으로 하여 형성된다는 원칙이에요. 최유효 이용 원칙이란 부동산 가격은 최유효 이용을 표준으로 하여 형성된다는 원칙이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달동네 고급 빌라 몇 번 말씀드렸죠? 그 달동네 고급 빌라는 최유효 이용이에요, 아니에요? 최유효 이용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유효 이용 상태보다는 가치를 떨어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 가격을 판정할 때는 그놈의 최유효 이용 상태가 뭔지를 보고, 그놈의 최유효 이용 상태가 아니라면 지금 현재 상태가 가치를 떨어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유효 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됐나요? 최유효 이용과 최유효 원칙은 다르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거고요. 3번은 중요도는 좀 낮습니다. 난이도는 높고요. 이게 적합의 원칙하고 외부성의 원칙이 모두 다 외부 관련 원칙이고요. 둘 다 경제적 감가가 발생한다는 것은 똑같아요. 경제적 감가가 발생하는 건 똑같은데, 지금 적합의 원칙은 제가 달동네에 고급 빌라 그랬죠, 늘. 얘가 인근 환경에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죠. 얘가 환경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상 부동산이 환경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환경하고 어울리느냐 안 어울리느냐. 근데 외부성의 원칙은 쓰레기 소각장이 인근 주택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누가 누구를 보는 거예요? 얘가 얘한테 영향 미치는 걸 보는 거예요. 보는 관점이 다르죠? 됐나요? 보는 관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도는 낮다고요. 그래서 3번은 옳은 표현이고요.
적합의 원칙 기준으로 보세요. 아시겠어요? 예, 적합의 원칙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다음에 37번은 4번이 정답인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요. 예, 조금 이제 틀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죠. 1번은 체크하면 안 돼요. 1번은 내용 연수는 당연히 무슨 내용 연수? 경제적 내용 연수고요. 2번도 체크하면 안 돼요. 원래 거래사례비교법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거래사례비교법은 시장성의 근감으로 과도한 호황 불안기에는 적용이 곤란하죠. 시장 가치를 벗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가격이 적절한 가치를 벗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3번은 이거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처음에 살 때보다 가격이 하락할 것 같으니까 뭐를 고려하는 거예요? 회수율을 고려하는 거죠. 플러스 회수가 된다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에 그 투자한 원금이 점점 줄어드니까 회수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가치가 올라가는 건 나한테는 긍정적인 상황이라 그랬죠. 그때는 회수율이 0보다 작게 된다고요. 예, 플러스 회수를 하는 이유는 내가 산 그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플러스 회수고, 거꾸로 상승할 때는 마이너스 회수요. 그래서 3번 틀렸고요. 다음에 5번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라도 평가 대상 물건에 대한 실지 조사를 생략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이때는 생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실지 조사는 생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장 조사는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4번이 정답인데, 기준 시점은 당연히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되는 거 아시겠죠? 언제적인지 반드시 밝혀줘야 되니까. 근데 평가 목적도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 평가 목적은 뭔가면은 이게 경매 평가냐 또는 담보 평가냐 보상 평가냐 이런 거를 밝혀줘야 되거든요. 감정 평가를 할 때 경매 평가, 보상 평가, 담보 평가 이런 평가를 밝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오른편이네요. 4번이. 다음에 38번 이거 틀리면 안 되는 게 뭐라고요? 내관 분심 했잖아요. 내관 분심, 이건 노래를 불렀는데 이걸 못 찾는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내용 연수법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고요. 여기에 정액법, 정열법, 상환기금법, 얘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고요. 얘는 뭐를 고려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자 발생을 고려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랬죠. 근데 이걸 못 찾으면 되냐고 이게. 이거 틀린 사람 굉장히 많던데 혹시 여러분들도 좀 틀렸나요? 이상하게 다른 데는 거기도 다 제가 가르쳤는데 이게 정답률이 제일 낮아요. 정답률이 이게 이해가 안 돼. 정답률이 제일 낮아. 시험 칠 때까지 설마 내관 분심만 아는 건 아니겠죠? 내가 뭐예요? 관은 관찰감각법. 벌써 헷갈리기 시작해요. 분은 분해법. 이걸 다른 말로 내구성 분해 방식이라고도 해요. 분해라는 단어가 키워드예요. 이거는요? 시장 추출법. 이거는 여기까지는 이거는 전국 공통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임대료까지밖에 못해. 거의 대부분 임대료 손실 환원법이에요. 요 아이디어가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건이 두 개가 있는데 얘는 앞으로 1억을 벌어다 준대요. 근데 얘는 요 놈보다는 좀 낡은 거예요. 요 놈보다 낡았다면은 앞으로 벌어다 줄 금액이 좀 적겠죠. 그럼 벌어다 줄 금액이 적은 만큼은 돈을 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취지는 그래요. 새 건물과 낡은 건물은 임대료 차이가 발생한다고요. 근데 그 임대료 차이가 올해만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내년에도 발생한다고요. 후년에도 발생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발생하는 손실이 올해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원시킨다 그래요. 매년 매년 발생하는 손실을. 그래서 돈을 덜 주겠다는 얘기예요. 새 거보다는. 아이디어 됐죠? 그러면 돼요. 자, 다음에 39번도 맞춰야 되는 게 이제 원래는 거래사례비교법 중요하다고요. 거래사례비교법 및 임대사례비교법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여기서는 5번으로 가서 이거 조심해야 돼요. 지금 감정평가 규칙을 묻는 거 아니에요.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토지를 평가할 때는 뭘, 무슨 법이에요? 공시지가 기준법 나오죠? 이렇게 하는 거는 감정평가 규칙의 내용을 물을 때요. 근데 지금 이 39번은 이론 문제, 이론 문제. 이론으로 묻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론으로 묻고 물을 때는 이 거래 사례 비교법이 토지 평가의 가장 중추적인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예,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5번을. 다음에 1번의 요인 비교에 감정평가서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감정평가서의 경험이나 숙련의 정도에 따라 가격 편차가 크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주관이 개입되는 것은 어떤 방법이든지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사사시계. 이렇게 가죠. 이거면 됐고요. 네, 이게 사례 가격에서 일단 사정 보정 여기서부터요. 사정 보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싸게 거래야 되는지, 얼마나 비싸게 거래야 되는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주간 개입 여지가 있죠. 요거는 거의 없어요. 객관적이에요. 시점 수정은 그 가격 변동률을 계속 조사를 하거든요. 조사를 해놓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이용을 해요. 이건 굉장히 객관적이에요. 근데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할 때 이때 종합적 비교법이라는 게 있고 평점법이라는 거 있는 거 아세요? 어떤 게 더 객관적이고 어떤 게 더 주관적이에요? 평점법이 더 객관적이고 종합적 비교법이 더 주관적이죠. 어떤 때는 보면 참 여기 잘하는데 다른 데는 이것도 기억 못하더라고 또. 근데 어떤 때는 보면 또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단원별로 다른가 봐 이게 사람들이. 근데 그게 집단적으로 달라요. 다른 데는 집단적으로 감정평가를 몰라. 예, 여기는 또 좀 아는가 봐요 이게. 예, 이게 항목을 나누잖아 얘는. 가로 조건, 접근 조건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을 나누죠. 그러니까 좀 더 객관적이라 볼 수 있고 얘는 뭉뚱그려서 하니까 주관적이잖아요. 특히 얘가 주관개입 가능성이 많죠. 그럼 여기는 주관개입 가능성이 없을까요? 여기도 주관개입 되죠. 각각의 항목 볼 때 이게 사례가 얼마나 될지 대상은 어느 정도 개입이 되죠. 개입이 되지만 얘보다는 덜하다는 거예요. 이런 요인 비교할 때 뭐가 개입이 많이 된다고요? 주간 개입이 많이 된다고요. 다음에 예, 그래서 옳은 말이에요. 1번. 2번에 현실적이고 설득력이 높은 평가법. 이게 가장 큰 장점이죠. 예, 이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예, 다음에 3번이 이걸 체크를 할 수 있어야죠. 이거는 사례 가격은 과거 가격으로서 부동산 가치 평가에 가장 이론이 말이 안 된다고요. 가치라고 하는 거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값인데 과거에 거래된 사례 가격을 보고 어떻게 장래 가격을 장래 예상된 편익 현재 가치를 계속 판단할 수 있냐고요. 3번이 틀렸죠. 가장 이론적인 방법은 뭐예요? 수익 환원법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극단적인 호 불황의 경우 또는 투기 지역의 경우에는 실제 가격 수준을 나타내는 사례를 수집하기가 곤란하죠. 이거는 37번의 2번 지문과 함께 생각하면 되겠죠.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면 됩니다. 37번의 2번 지문. 다음에 40번은 지역 요인 비교지자. 이거 계산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이게 상승식이란 말이죠. 지역 요인 비교치는 묻고 있어요. 그 항목을 보세요. 항목. 예, 비교 항목을 보시면 획지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예, 획지 조건이 있으면 개별 요인을 비교하는 표고요. 획지 조건이 없으면 지역 요인을 비교하는 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사례를 100으로 잡았을 때 대상이 플러스 5란 얘기예요. 격차 내역이란 얘기가. 그 격차 내역에 이 플러스 5가 누가 플러스 5란 얘기예요? 대상이 플러스 5란 얘기예요. 사례는 뭘로 잡아놓고 사례는 100으로 다 잡아놓고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게 플러스 5란 얘기는 대상이 105이기 때문에 예, 1.05가 바로 나와야 되고요. 플러스 3이면 1.03이 바로 나와야 되고 마이너스 1이면 0.99가 나와야 되고
예, 플러스 1이면 1.01이 나와야 되죠. 이걸 다 곱하는 게 무슨 법이라고요? 이게 상승식이에요. 상승식. 이렇게 곱해서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은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은 1.081 나오죠. 됐습니까? 잘 받으셨나요? 점수 잘 나왔나요? 65점 나왔습니까? 65점 및 커트라인이에요. 제 시험은 아, 95점인 줄 알았다고요? 아, 어제 제일 잘 받은 사람이 95점이에요. 예, 다른 데서. 근데 한 개 실수했다더라고 그 사람도. 예, 실수해서 95점. 한 개 틀린 거지. 똑같은 거. 근데 65점이면 됩니다. 65점이면은 커트라인이에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문제가 실전에 나온다는 생각으로 틀린 것들을 다시 돌아가셔서 확인을 해서 그와 똑같은 주제는 틀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